송강호 선생님이시고요. 저는 통역을 마친 혼자 얘기하셔도 되는데 혼자 쑥스러우시다고 굳이 인터뷰 형식을 요구하셨어요. 특이한 치열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치열을 존중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송강호 선생님 인터뷰할 저는 김성환이고요. 앞에 두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골든석이 있는데요. 네, 침 튀기는 자리 놓치지 마시고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먼 길을 오셔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성환 간사님께서 이미 포스터에 이름이 나갔다고 와야 된다고. 사실은 어제까지 병실에 있었어요. 오늘 이번 주간에 계속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와이프분들의 만류가 있었는데도 우리 김성환 간사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주 감청을 뿌리치고 왔습니다. 야, 참 비인간적이죠, 그렇죠? 제가 좀 진상규명을 하자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고요. 아주 흔쾌히 지난주에 물론 제가 포스터 이름 먼저 받은 건 사실입니다. 연락을 드려야지 하면서 오실 수 있겠지 생각을 하고 이름을 일단 받은 뒤에 전화를 드렸고 오시겠노라 얘기를 하신 뒤에 이제 바지선에서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직후 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실에 계신데 제가 섭외를 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그런 똑같은 짓을 했었거든요. 서로가 막 그런 유해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송강호 선생님이신데 혹시 이분을 모르시는 솔직히 괜찮습니다. 오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크게 무슨 여러분들 생애에 문제가 생겨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분 처음 뵙는다. 괜찮습니다. 꽤 많으신 분이 여기 모르시네요. 그래서 한번 좀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십니까, 본인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송강호라고 하고요. 개척자들이라는 단체에서 10년 동안 일을 해왔고요. 올해는 휴가를 맡아서 휴가 중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강정마을의 상황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네. 왜 강정일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네. 네. 지금 많잖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강정뿐 아니라 뉴스에 등장한 많은 갈등과 분쟁과 많은 우리들의 시선과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왜 하필 강정입니까? 바닷가기 때문에 하신 겁니까? 글쎄요. 2005년도에 반다아체에서 쓰나미가 났을 때 그곳에서 9개월 동안 그 쓰나미 피해자들 속에서 특별히 거기에 고아가 된 아이들 그리고 독거하시는 할아버지 그분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집을 지어서 산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아체가 쓰나미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쓰나미보다 훨씬 더 이전에 게릴라들의 반군이 산악지대에 투쟁을 벌이면서 독립을 위한 투쟁을 거의 5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쓰나미가 나고 나니까 자기가 싸워야 할 그 가족들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게릴라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싸워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목표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아체가 평화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헬싱키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아체 게릴라들 사이에 그 평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비슷한 때에 이 제주도에도 평화의 섬이 선포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꿈에 제주도가 자꾸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제가 돌아가면 제주도에 제주도에 가서 정말 우리나라에 그 간절한 평화를 염원하는 땅.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48년 제주도 도민들이 약 3만 명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뼈아픈 과거의 역사의 상처 속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그 땅,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는 그런 진정한 그런 평화의 섬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제주도를 찾아가게 된 게 제주도의 인연이 됐고, 그리고 지금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해군기지 건설은 저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것을 뒤바꾸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SF물들이 있잖아. 때때로 그것은 SF같은 소설이지만 저는 2025년 그런 역사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이후에 어쩌면 우리가 만약 15년 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주도 강정은 저는 어쩌면 수백만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전쟁이 그 만용과 그 무모한 오만한 그 만용이 지금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이것을 막지 않으면 전쟁으로 가는 그 돌다리를 지금 놓여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백만의 생명을 구해야 할 그런 구원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생님 마지막으로 뵀던 게 오늘 말고 2월 아마 어느 날이었던 것 같거든요. 점심 같이 먹으면서 커피 마시고 얘기했던 것 같고, 3월이 되면 강정에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선 급하게 2월 중순인가 뭐 하여튼 말에 제주도로 이제 내려가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지금 강정에서 머무셨는데, 만약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강정은 어떤 모습입니다 라고 뭐 소개해 주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강정은 수시로 변한 곳이에요. 2007년에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마을 전체가 그 노란 깃발들, 처음에는 빨간 깃발이었지만 어떤 깃발들이 온 그 마을에 세워지고, 태극기들이 또 반대편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태극기 깃발을 걸고 온 마을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아주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작년 말서부터는 아주 그 마을 전체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불의 앞에 정의를 더 이상 외칠 수 없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정말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이렇게 굴욕적이지만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정의를 그 가운데서 이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이 주민들에게 다시금 의분을 불러일으켜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정은 다시 불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안에는 그 아주 육중한 그런 산발이들, 약 60톤씩 되는 그 큰 산발이 쭉 들어서 있지만 마을 주민들이 아예 해군기지 문을 다 걸어막고, 바로 한 며칠 전에는 해군기지 사업단 안에까지 쳐들어가고 촛불 집회를 하고, 지금 그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주민들이
아주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내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큰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화순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화순에 케이슨이라고 하는 큰 블럭, 이 블럭은 마치 시멘트 블럭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그 블럭 하나가 1600톤이에요. 거의 운동장처럼 큰 높이 20m에 마치 아파트처럼 보이는 그 블럭이 지금 제작돼서 화순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강정항으로 옮겨질 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것을 막지 않으면 강정은 해군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바다에서 막아야 돼요. 정말 그 수많은 사람이 바다에 나가서 이 만 톤이나 되는 블럭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 일을 할 건데 더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그 싸움을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라는 거였는데 이미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케이슨이 이제 들어오는 거. 바로 며칠 전에 바지선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일인가요? 바지선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바지선이라는 것은 예인선이 끌고 와서 그 배가 자체 동력이 없는 선박들인데 그 선박들이 들어와서 그 강정 바닥에 있는 모래를 퍼서 모래 그 바닥을 다지는, 그래서 그 위에 이 케이슨이라고 하는 만 톤의 블럭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는 작업입니다. 이 준설 작업을 막아내야만 케이슨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배를 한 서너 대를 동원해서 바다에 나가서 그 준설하는 배를 가로막고 있어요. 여기에 해군과 삼성이 이 대림, 이 삼성과 대림이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건설 회사들이 삼성의 수주를 받아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그 일하는 분들이 폭력적으로 여기에 이 주민들을 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군이 그 안에서 진두지휘를 했기 때문이고, 해군의 그 군대가 민간인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5.18 이후 처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 그 강정마을은 해군과 삼성, 국방과 삼성이라는 정말 싸우기 힘든 그런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4년이라는 긴 세월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두리번과 강정이 뭐 제가 보기에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리번 얘기를 할 때 두리번의 앞에는 다른 개발회사가 있었지만 배후에는 GS건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리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모두 다 그 거대 자본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절망감이 이제 늘 있었는데요. 지금 강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안보 이데올로기와 함께 또 토건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의 논리가 거기서도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선생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평화적인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평화적인 상상력이라기보다는 장렬한 희생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강정 앞바다에 오면 구럼비라는 아주 신비스러운 바위 지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 구럼비는 살아있는 바위 같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아바타라는 영화에 그 큰 나무가 살아있는 이 나무처럼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잖아요.
구렁비란 바위가 이 사람들과 교감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강정을 지키는 사람들을 외부의 사람들이 구렁비의 전사들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공감이 됩니다. 이 구렁비에서 보면은 구렁비는 약 1km가 넘는 넓은 길고도 한 100m 넓이가 100m 길이가 한 1.2km 되는 넓은 한 하나의 통으로 된 너럭 바위예요. 그 바위에는 이렇게 물구멍들이 있어서 거기서 삼다수 같이 맑은 물들이 솟아나서 그 물을 마시고 낮에는 햇볕으로 따뜻해져서 오후가 되면은 온통 그 바위가 마치 안방처럼 따뜻합니다. 그 앞으로 돌고래가 뛰어노는 그런 아주 깨끗한 바다가 있고 그 앞쪽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호지역이 있어요. 옆으로는 한라산이 보이고 앞으로는 범섬 앞바다에 그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그 바위 지대를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그것을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군사기지로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미친 생각이 아니에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본능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런 거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꼭 강경 그 구렁비 바위 한번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맨발을 벗고 그 구렁비 바위를 걸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여기는 절대로 해군기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인공적인 그런 시설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본능적인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을 지키는 사람은 범법자가 됩니다.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을 부시는 포크레인이나 거기에 시멘트를 붓는 그 덤프트럭을 가로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처벌의 대상이 될 겁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나올 거예요. 누군가 이 십자가를 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교회가 죽었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들었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요.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 땅을 살리면 다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울 겁니다. 십자가를 세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강정에 찾아오셔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그 목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한 인생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평화가 무엇인지,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불러일으켜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앞에 마지막 노래 예언자였죠? 예언자에 이어서 이제 거룩한 상상력 따위는 필요 없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직설. 하지만 피할 길이 없는
다 된 것 같구나. 내일 또 카페 마임에서 한번 또 같이 이야기할 시간 있으시죠? 예, 네, 저녁에 여기 홍대 정문에 있는 네, 카페 마임에서 7시 반부터 여러분들하고 있고요. 아마 또 승화 선생님과 함께 더 가깝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이야기가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나를 참 힘들게 한다면 네, 내일 친구들과 손을 잡고 다시 오셔서 이야기 더 우리가 나눠야 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지금 강정에서 평화를 위해서 정말 평화적으로 이 해군과 삼성의 그 아주 폭력적인 사업 강행을 막다가 감옥에 갇힌 한 여인이 있어요. 최성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34일째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묶여서 포승질에 묶여서 수갑에 채워져서 재판정에 나오는 걸 볼 때마다 바로 우리가 져야 할 그 수갑, 그 포승줄을 저 안 믿는 한 여인이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참 다행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감옥에 갈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는 현실, 그런 현실이 강정에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름다운 자연 그 속에서 생명과 평화를 일구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여러분을 강정으로 그 아름다운 바다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자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